하나님이여,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,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.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, 주님의 이름을 높여 부릅니다. 주님 내게 오시고 말씀하시고 생명의 길로 그 사망의 생각을 넘어 생명의 생각 가득한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옵소서.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오니 주여 인도하옵소서. 주여 나를 붙드소서.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.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.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. 주여 보옵소서.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주님의 지혜를 가르치소서. 우술조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. 나의 죄를 씻으사 나를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. 하나님이여,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.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.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. 여호와여, 그날의 그 약속을 기억하옵소서.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신 여호와의 말씀.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옵소서.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받으심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시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, 2000년 전 그날, 그 유월의 날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주님. 세상의 지혜를 사랑하고 늘 사람의 지혜를 찾아다니는 헬라인들과 같이 헛된 지혜, 헛된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은 내게도 오셔서 주님의 그 완전하신 말씀을 선포하소서. 사망에 휩싸인 헛된 세상 지혜로 가득하여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나의 혼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의 지혜를 베푸사 세상의 생각이,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명의 생각으로 바뀌는 그 구원의 은총을 베푸소서. 뿌리 깊은 탐욕, 사망에 휩싸인 세상의 지혜로 가득한 온갖 교만과 나태와 게으름, 모든 거짓을 없이 하소서. 마침내 주님의 때, 그 영화로운 빛 반짝이는 영광의 때입니다.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주께서 죽으심으로 그 죽음의 영광, 십자가의 영광을 통해 참된 생명을 완성하시는 그 완전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소서. 세상의 지혜로는 얻을 수 없는 구원, 내 혼의 사망의 죽음을 통해서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놀라운 구원의 원리를 알게 하시고, 죽어져야 할 사람의 지혜,
사람의 생각이 마침내 죽음을 밖에 없어서 마침내 사망의 죽음을 받아들임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.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신 말씀 따라 늘 나를 교만과 나태와 게으름으로 이끄는 나의 생명, 나의 생각을 미워하게 하옵소서. 그리하여 세상 속에 자기 생명, 내 혼의 사망을 미워하는 자로 겸손과 영생으로 영원히 보존되게 하옵소서. 마침내 주님과 같이 거룩함과 겸손함으로 변화되는 참된 생명의 사람, 영원한 생명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.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, 오늘 나는 주님을 따릅니다.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따라갑니다. 주께서 계신 그곳에 나도 있게 하옵소서. 영원하신 하나님, 예수님의 아버지, 내 아버지여, 나를 귀히 여기소서. 우리 주님 승천하심으로 온 땅의 모든 사람을 낙원으로 그 거룩함과 겸손함으로 이끄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. 주여, 오늘 나는 주님 계신 그곳 그 낙원에서 거룩함과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. 이제 내 혼은 온통 하나님의 지혜,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합니다. 주님, 영광 받으소서.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, 온갖 교만과 게으름과 나태와 거짓말 가득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 당하심으로 성실함과 진실함과 참됨으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